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의 최소 값은요. 이렇게 일단 얘는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네요. 그럼 일단 K는 0보다 크니까 4KX의 3승은 어떻게 돼? 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자. 그지? 그 다음에 K는 양수니까 K분의 1 X의 3승이면요.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떤 게더 크냐? K는 0보다 크니까 분수가 될지도 모르잖아? 알 수가 없네. 그럼 K는 대략 2라고 하면 그럼 뭐 이런 좀 이상한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그 다음에 X는 1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X는 1, 얘가 X는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 값은 그럼 도형의 넓이는 여기인데 네 그렇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그럼 얘는 일단 요한 조각 한 조각을 따로 구하면 되겠죠? 그냥 요 조각과 요 조각을 따로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y는 4kx의 3승이니까요. 얘 적분해서 구간은 어떻게 돼?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4kx의 3dx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k분의 1 x의 3승 dx 그냥 이렇게 따로 구해서 최소값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그 사실 얘는 합치면 안 돼. 왜 합치면 안 되냐면요. 둘을 합치잖아요. 그럼 이게 계산이 되면서 이 값은 음수인 거잖아. 근데 이거 지금 안 썼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응? 그래서 만약에 합치려면 얘를 플러스로 고친 다음에 합쳐줘야 돼. 그래서 각각 따로 구해서 요 값과 요 값을 더하거나 아니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 합친다면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4kx의 3승 플러스 k분의 1 x의 3승 dx 이렇게 구해주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구해보자. 그러면 한 다음에 얘 적분을 하면요. 4분의 1, x의 4승. 1, 0이니까요. 1을 넣고 0 넣으면 0은 아무것도 아니고. 값은 4, k 플러스 k 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k 플러스 4k 분의 1. 이런 식이 나와.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산술계 평균 기억나요? 산술계 평균을 구한다. 산술계는 뭐다? A 플러스 B 이 이렇게 되는 식인데 얘를 보통 어떨 때 응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최소 최대를 식에서 구할 때는 2차 식이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완전제곱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못 고칠 때 산술계를 써요. 그럼 산술계는 보통 이렇게 응용이 돼. A 플러스 B는요. E 루트 AB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두 수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두 수의 합의 최소는 같을 때죠. 뭐할 때? AB 곱하고 루트에서 2를 붙이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할 때고요.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수의 곱의 최대. 최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AB 곱해서 루트 씌워서 2를 한 것이 두 개를 더한 때가 가장 큰 값이 된다.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얘는 최소값, 얘가 봤을 때 얘는 최대값이 될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 최대에서 최소는 그러면 루트 2면 곱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최소를 구하랬으니까요. k 플러스 4k분의 1은 2 루트 k 곱하기 4k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kk 지워지죠? 그럼 얘 2분의 1이 돼서 결국 1이라는 값이 나온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답은 4번.